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런 내용의 말씀보다 훨씬 수준 높은 그 전 하나님이 최초 말씀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은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 왜? 그는 살아계시기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바 되었다 했으니 우리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나도 있고 만물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살아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일시적으로 아마 어느 시대에 살아있었던 분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생존하시되 영존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만약에 그대로 계시다면 하나님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이 세상의 이방 종교는 인간들이 자기가 믿을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혹시 이 바위덩어리가 상당히 이상스럽다. 혹시 여기 신이 거주하는 거 아니야? 떡지도 갖다 놓고 신이시여 덕을 주시옵소서. 바위덩어리가 인격이 있다면 웃어가면 아이고 참말로 너는 인격을 가지고 하는 짓마다 바위만도 못하다 바위만도 못해.
그렇지 않거든. 예. 혹시 거기 신이 있나 싶어. 오래된 둥그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색 저색 막 칠한 천 같은 걸 묶어놓고 신이시여 신이 있으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둥그나무 속에 모두로 신이 있겠소. 신이 얼마나 있을 때가 없어. 둥그나무 속에 있겠소 생각해봐. 참 사람이 찾아간다는 신이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서 자기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신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우리가 없어. 여기 똑치 예수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믿는 아내 핍박하고 너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별소리 다 했는데 가만히 교회 와서 어떤 날인가 한번 계기가 돼서 교회 와서 쭈그리고 앉아봤더니 들어보니까 신이 있네. 이건 내가 내 남편한테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신이 있네.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와서 만나시네.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누구를 향해 계시냐? 누구를 향해 계시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말씀하심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천지만물의 태초에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도 만들었다. 천지만물을 운영해 가신다. 나는데 이의가 전혀 없어요. 이의가. 응? 이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숨 쉬니까 공기를 마시고 아니 태어나 보니까 엄마 가슴에 먹을 모유통이 이제 이 두 개나 있고 이쪽 저쪽 쭉쭉 빨아먹으면 살고 그것도 성장하니까 또 밥그릇이 있고 자연적으로 살아갈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이 아기에게 볼 때는 어머니로부터 얻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창조자가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창조자가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누가 들어? 누가 알아? 그분을 아무도 모르죠. 예, 저도 이제 항상 어디 갈 때는 이제 면바지 이렇게 입고 먼지가 부여하는 거 신고 갈 때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늙었지 피척 말랐지 생긴 꼬라지를 쳐다보면 사흘에 피죽한 그릇도 못 먹은 놈처럼 생겼는데 근데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걸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다. 저 사람이 뭔가 기기는 긴 것 같고 개인으로 쳐다볼 때는 꼬라지가 저렇고 참 이상스럽다. 응?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몇 번 만나면 얼굴이 달라져요. 아니 왜 처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까? 아, 제가 그 이렇게 귀하신 분인데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뭐가 귀하신 분이시가요? 벌써 인터넷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인터넷이 얼마나 화려해. 그래서 윤석전이 하나만 딱 치면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 다 도배돼 있잖아. 도배돼 있잖아. 아 이분이 유명한 인물이구나. 사람이요? 그 내용을 알면 그 사람을 달리 보듯이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면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주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 은혜로 사는데 그분 앞에 안 엎드려져? 응?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냐면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응? 그럼 죄악 중에 참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죄인데 응? 죄 중에 모르니까 믿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 보세요. 여보 바쁜데 무슨 예수요? 응? 예수가 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응? 마치 돈 벌기 바쁜 세상에 내가 돈 벌이야 사는데 예수가 뭔 말로 비틀어진 것이기에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그러냐? 그냥 지키시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오. 응? 그래서 자기 존재의 창조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존재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육신가진 현실 여기에 매달리고 있어요. 응?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역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 터져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나 그리스나 식민지 생활하면서 정말로 온갖 죽임을 다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로 야곱의 후손들은 소멸되지 않아. 벌써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 속에서 그들이 닥칠 고난을 말하고 있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예수 그들의 닥칠 고난 그러나 소멸되지 않아. 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고통을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이겨내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을 여러분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 봐. 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죠.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그 광야를 그냥 거기 가면 요르단에 그 지프차 바퀴가 이렇게 두꺼운 바퀴가 있어 모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두꺼운 바퀴 그걸 타고 그냥 광야로 한 2시간 들어가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도대체 응? 폭이 없는 광야에 44도 45도 46도 참 엄청납니다. 야 하루만 살으라 해도 그냥 하루에 죽겠다. 근데 40년 동안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중에 견딤이 엄청난다. 그들이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그 얼마나 시달리며 고통 중에 살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시달리고 고통 중에 살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민족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광야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장막절에 천막을 치고 밖에 나와서 광야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해가면서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고 교육이 엄청납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씨를 말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야곱의 후손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하다니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누가 알아?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되나니 그래서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있다는 말은 지금도 그분은 창조자요 그 말씀을 듣는 자를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다 말씀으로 움직여 가는데 자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말할 때 로마서에서도 말했죠. 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성을 못 느끼냐? 그 신성을 못 느껴? 너희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고 아주 너희가 만물의 찢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상단지처럼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니? 아주 그 크게 노하시는 모습. 왜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성을 왜 못 느끼느냐 그 말이요. 응? 못 느끼느냐. 하기는 그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서 무너지고 악에 빠지는 걸 바라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었던 사람, 잘 믿었던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무너져. 나라고 안 되는 법이 없어. 우린 정신 차려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너뜨리면 또 마귀 역사라 이 말이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이다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반대되는 놈은 마귀 역사예요. 말씀에 반대되는 원수는 마귀 역사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반대되는 마귀 역사에 속지 말라.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 그냥 말씀인가 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그냥 말씀에 옛날에 어떤 위인전과 같은 것으로 구경 오고 말어.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나보고 좌향좌하면 쪽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요. 응? 근데 그 말씀이 안 움직이면 못 움직이게 하는 녀석이 누구냐? 마귀 역사인데 반드시 이놈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속적이고 정욕적으로 가게 만든다. 그게 옳다고 인정하고 따라간다. 그럼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자체가 뭐냐? 나는 창조자도 되지만 너희 앞에 내 말씀이 의로우니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마귀 역사다.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자, 우리 율법 하나만 봐도 느끼잖아. 율법 하나만 봐도. 자, 율법이 전체가 무슨 얘기냐? 율법 전체가. 다 같이 율법은? 마귀에게 속지 마라.
자,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할 테니까 보세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다른 신이 또 있어. 누구냐? 이 마귀역사는 내가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저들이 경배받고 저들이 절받고 저들이 제사받고 다 그게 조잡스럽게 그렇게 해요. 응? 그놈들은. 그래 가면서 참나 복 준다고 하죠. 복 준다, 복 준다. 근데 그들이 주는 복은 다 육신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자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준다가 아니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숨 쉬는 사람 아멘 합시다. 이미 숨 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공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게 둘째 개명. 우상 숭배하지 마. 응?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도 하지 마. 응? 만약 우상 숭배자는 애비부터 3, 4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의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할래? 이게 다 줄게. 아니 창조자 앞에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다 죽게 응? 하나님을 도전하다 쫓겨나서 흑암의 영원한 결박에 갇힌 이런 아주 빌어먹어도 또 빌어먹어도 현치 않은 이 마귀 역사가 아니 한 이놈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말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요. 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끄지 말라. 이 소리도 무슨 소리요? 자, 마귀란 님이 지가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무더리에 올라앉아 높은 구름 위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요 나와 비깁시다 하고 아주 선포를 했어. 그 순간에 흑암의 영원한 절박으로 가둬버렸는데 요놈이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어 지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말씀 한마디로 유다서 6절에 흑암의 영원한 결박에 심판대까지 가둬버릴 수 있는 이놈이 이런 놈이 이놈이 이런 농산에 와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이 실과 먹으면 중앙동산의 선악과라는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절대 누구도 될 수 없어. 알아들었어요? 나만이 하나님이다. 섬기면 큰일 난다. 내 이름을 아무에게도 붙이지 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야.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나? 너희는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까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이 뭘까? 안식은 가장 편안한 영육이 행복한 것이 안식입니다. 거룩하게 지켜. 응?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파괴한 자가 누구요? 자 하나님을 도전한 이 느시엘이 요놈의 마왕이 되고 사단이 되고 요놈의 안식 행복이 하나님을 도전하다 깨져버렸어요. 인간이 그토록 안식하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지만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안식이 파괴됐다 이 말이요. 그게 다시 말해서 너희는 절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네 안식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담처럼 파괴되지 말아라 그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이게 다 무슨 얘기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 말이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응? 마귀가 공경하게 합니까?
지금 뭐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몰라 용돈이나 좀 주는 사람은 있는지 몰라도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 그럼 다섯째 개명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진짜 공경심이 대단했어요 진짜 공경심이. 어? 주무시는데도 겨울에 혹시 방에 구들정이 찬가 싶어서 며느리와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방을 만져보고 가고 복해벗을 떼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공경했죠. 뭐 병들어 힘들 때도 그저 옆에 앉아서 뭘 떠먹이고 옷도 바꿔 입히고 그냥 오줌똥 푹푹 싸도 다 며느리 아들 떠다 깨끗하게 씻어서 이쪽 저쪽으로 놔드리고 예. 지금 그런 자식이 지금 저 공경하는 자식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기는 보고 있지만 지금은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요. 시대가 그렇다 해서 안는다. 이 시대를 만든 놈이 마귀 역사. 마귀에게 속지 말라. 속지 마라. 여섯째 깨명이 뭐예요? 자, 다시 살인하지 말라. 마귀는 최초부터 아담을 선악과 먹게 만들어서 영혼을 죽인 놈이요. 가인이 아우를 돌로 쳐서 죽여서 영육간에 살인하게 만든 놈이요. 그래서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가 어찌하여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놈이 그 살인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너는 절대로 그놈에게 죽임을 당하지 말라. A라는 게 아니오. 그놈에게 당하지 말라. 다시 마귀에게 당하지 마라. 당하지 말라 그 말이오. 살인자요 그놈은. 응? 그놈이 그런 놈이요. 응? 또 간음하지 말라. 응? 간음하지 말라. 인간에서 나타나는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적인 욕구. 응? 이걸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 해서는 안 될 짓. 응? 자,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어. 근데 요새는 뭐 간통은 죄가 아니라니까 나라의 법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을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랬어. 무섭지? 이놈이 간음하게 하는 놈이 마귀 역사예요. 유다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한번 읽어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간음하고 다른 색 바로 동성애였다가 불타버리고 영원한 형벌로 끝나버렸다. 이놈은 이런 놈이요. 이게 마귀에게 속지 마라. 같이 간음하지 마라. 에이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래야지. 다시 간음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 말이. 근데 마태복음 5장이 뭐라고 그랬어? 간음하는 자. 자 이렇게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네 속에 음욕을 품었냐? 그러면 이 눈을 빼버려.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아. 그렇게 말했어. 또! 내 손이 간음하는데 범죄하는데 사용당했니? 잘라버려.
한 손만 차려 한번 읽어봐. 그 대목.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지옥 보낸디야. 눈으로 이렇게 가는 마음. 내 속에 그런 가늠의 성적 욕구가 없는 최고의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 알아들었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라. 이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이웃 도시들을 그렇게 해서 불살르고 말아버렸어. 이미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자, 여덟째 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다 그랬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다. 읽어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니 또 도둑질했니? 마귀에게 사용당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 도둑질 하고 싶으냐? 마귀 역사다.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는 얘기. 자, 네 이웃 것 보고 탐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근데 욕심쟁이도 마귀 역사라고. 아까 말했던 넌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욕심. 너희는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 그게 여러분에게 밤낮 담임 목사라는 말이 울려. 이쪽에 한 말이 참말인 줄 알고 여기다 말해 여기다 말해 참말 저기다 하고 결국 그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붙고 또 붙고 빼고 붙고 해서 나중에 가서는 그냥 어떻게 눈사람처럼 둥글리고 댕겨가지고 끝도 없이 거짓말이 붙고 거짓말이 붙어도 사람 매장시켜주기잖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요. 그것도 그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거짓하지 말라는 거요. 네 육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요. 세상에게 속지 말라는 거요.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요. 자, 그런 게 사람들이 밥 먹으면 사는 줄 알지. 밥 먹으면 내 어제 금일 차례 때도 봤다니 밥 먹으면 사는 줄 알아. 근데 밥 먹어도 죽잖아요. 옛날에 무드셀라는 이 세상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 969살을 살았어요. 예, 보통 뭐 900살, 800살, 뭐 500살을 죽으면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살았어요. 예, 노아 때만 해도 600달 이상 살았어요. 노아 이후의 인간의 수명이 120년 안으로 줄었어요. 그 이후에 시편의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그건 80이다. 아주 바짝 줄어버렸어요. 10분의 1도 못 살도록 줄어버렸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원인인 줄 아십니까? 참 뭐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에게 속지 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의요. 그분만이 선입니다. 그분만이 거룩함입니다. 그분만이 신령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바로 사랑이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이시다. 응? 그래서 그분에게 그분이 율법이 뭡니까?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의로워라, 거룩하라, 선하라, 신령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5대 강령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이 못하게 하는 못된 이 마귀 역사인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가 그 말씀이라는 비답해 느끼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부분이 있는 죄가 있구나. 그래서 말씀 앞에 제일 많이 들키는 게 죄라 그 말이야.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들켜서 죄가 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빛으로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인가 보다,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것은 생사와 사활이 걸리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자기 말씀과 반대되는 이념은 다 마귀 역사. 안 보이냐? 죄 안 보이냐? 잘못 안 보이냐? 이 말씀이 기준이야. 돌아와. 돌아와. 우리 좀 말씀 듣고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돌아와.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다. 다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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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생명의 반대는 뭐요? 사망이죠. 이게 생명이라고 말할 때 뭘 말하냐? 자, 내가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는 빛이요 생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생명과 반대되는 이름은 사망인데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죽이는 놈이 누구요? 마귀 역사. 나만이 생명이니 마귀에게 속지 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알아들었어요? 생명이라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성경 전체를 놓고 이해해 보건데, 왜 빛이라고 했을까? 첫째는 그 빛으로 구세주인 예수를 알고, 그 빛으로 죄를 깨닫고, 그 빛으로 마귀 역사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빛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나 살았나,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 역사에게 내가 진짜 죄 아래서 죽었는가? 그러면 내가 생명이더라고 말했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망해서 구원했어. 회개시켜서 구원했습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이 회개를 통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돌아오라 이 말이오. 사망해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뭐요? 우리에게는 빛으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고, 뭘로?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보고, 안 살았으면 나는 진짜 어두움에 속해 있었구나. 그래서 저 예배소서 6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니라. 어둠의 주관자 마귀와의 대함이라 이 말입니다. 빛이 없이 있는 걸 알고 있어. 우리가 생명이라는 힘 없이 이놈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생명의 힘은 최고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있고 와서 그 생명이 피 흘려서 생명의 피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셨기에 그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되 말씀 안에 돌아왔다 이 말이오. 말씀을 밖에 나간 자들아 돌아오라 이 말이오. 탕자의 비유가 그 얘기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왜 이렇게 내가 생명이다, 말씀이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하시느냐 하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은 우리 보고 자기를 통해서 빛으로 보고 말씀으로 보고 생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존재가 누구냐 그 말이요. 네가 산 자냐 죽은 자냐, 어둠에 속한 자냐 빛에 있는 자냐, 말씀에 속한 자냐 말씀 밖에 불순종 거짓에 속한 자냐 봐라 그 말이요. 이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게 에덴 동산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러면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속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는 거야. 속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그리고 11작년 기도합니다. 벌써 오늘이 29일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비고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할까? 세상 것이 크고 육신의 것이 큰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 속에 빛이 있습니까?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 속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 하나님에게 주어진 기회는 가장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영원한 기회. 내 영혼이 절대로 멸망하지 말라는 거야. 멸망하지 말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멸망하지 말라는데 멸망하면 어떻게 되었나 판단한 말이야. 참 이보다 참혹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계셨다, 말씀이 이 땅에 계셨는데 세상은 구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세상을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요? 그가 누구요?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세상은 알지 못한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니. 이는 육종으로나 혈통으로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이 말이고, 거듭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윤석준 목사가 설교할 때 주님 오늘 내가 아기 낳아야 돼요, 아기 낳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거듭나야 된다. 오늘 거듭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설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아기 낳는 마음으로. 아기 낳는 마음. 나 아기 낳았어요. 낳았어. 아기 나 아기 낳았어요.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대신 낳습니다. 낳았어요. 진짜. 아기 낳는 고통 참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진짜 아기 낳는 고통. 막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고통이 아기 낳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산되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정말로 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은혜 받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기쁨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기쁨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항상 만삭된 여자처럼 매일 애기 날라고 해야 돼. 이 정신이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설교할 때마다 거듭나야 되니까.
거듭나야 폐의를 얻고 마귀의 수많은 수작에서 벗어나 버린다 이 말이야. 거듭났는데 무슨 뭐 소용이 있어요? 응? 여러분, 저는 큰 뱀들이 껍질을 벗는 모습을, 예, 뱃길 벗는 것을 보지요. 허물을 쫙 벗고 뱀이 쫙 이제 허물을 벗고 하면 한 세대 더 다음 세대 크기 위해서 갑니다. 뱀의 허물이 쫙 하얗습니다. 허물이 하얗게 뱀 길이만큼 그대로 쫙 있습니다. 아, 뱀이 허물 벗었구나. 근데 허물 벗은 뱀은 뱀이 얼마나 매끄럽고 뱀 덩어리가 바짝바짝바짝 빛나고 얼마나 정말로 윤이 날 정도로 그런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죄를 벗어놓고 이 모든 세속을 벗어놓고 정욕을 벗어놓고 다시 거듭나서 과거는 기억받고 집어던지고 말씀 안에서 빛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주님의 신령한 복된 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야.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다 설명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해도 못 다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냈느냐? 안 나타내도 되는데 왜 나타냈느냐? 우리에게 왜 빛으로 나타냈느냐? 왜 생명으로 나타냈느냐? 왜 육신으로 보였느냐? 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갈 죄의 허물은 싹 벗어버리고 넌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실천이요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업이라고. 오늘 내가 아기 낳는 얘기 왜 했어요? 설교 때마다 난 아기 낳아야 한다. 설교 때마다. 왜? 거듭나는 자가 없다면 그럼 이렇게 해서 병가 산부인과 가서 이게 행해도 애기가 안 나오면 어떡하고 있어요. 엄마도 죽고 산부도 죽는 거 안 나오면 나와야 사춘도 하는 것이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듭남이 없으면 교회도 죽고 목사도 죽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것이라니까. 응? 그게 바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죄의 허물을 벗어라 이 말이야. 악한 허물을 벗어라 이 말이야. 과거에서 나와라 그 말이야. 마귀에게서 나와라 그 말입니다. 거듭나와 허물 벗고 나와라 그 말이야. 나와라. 그럼 깨끗한 하나님이신 생명으로 흠내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말씀 따라 빛을 가지고 불의와 악을 바라보고 이기면서 생명의 힘으로 천국까지 가라 그 말이오. 네. 이 설교가 애기 낳는 것으로 비교했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럼 거듭 안 나면 설교 하나만 하죠. 설교 하나만 하는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십계명을 바라볼 때 죄 안 졌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게 다 뭐냐? 회개가 뭐냐? 그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던져놓고 너는 거기서 허물 벗던 나와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만.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잖아요. 독수리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독수리가 수명을 다해요. 아, 난 늙어서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할 때 독수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기회가 있어요. 자기를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있는 털을 다 빼고 싹 다 뺍니다. 아주 어디가 있는 털이든지 다 빼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못 견디면 죽고 견디면 다시 살고 그래요. 다 빼고 난 다음에 독수리가 추운 겨울에도 알몸으로 견뎌요. 막 그 털을 빼고 그러고 나중에 여기서 새 깃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 깃털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새 생명으로 독수리 한 세대를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듭나요 독수리가요. 이런 정도로 자신을 다시 살기 위해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려고 자기 입으로 다 찍어서 뺐나니까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막 몸에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되죠. 겪어야 되죠. 만 이것이 겨울이라면 산속에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을 빨가벗고 견디면서 살아나서 깃털이 다시 나기 시작하면 다시 창공을 날르고 전문을 다시 한번 찾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이오. 우리가 거듭났거든 거듭난 대로 끝까지 믿음의 왕 중에 왕을 가져라 그 말이오. 마귀 역사를 이겨라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요,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 앞에 거룩 앞에 선하심 앞에 신령하심 앞에 그러나 사랑이 있다 이 말이야. 네 가지는 공의의 법이요 사랑이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나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봐. 그리고 모조리 과거를 회개로 벗어버려. 아들의 피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다시는 그 허물을 둘러쓰지 마라. 그 죄를 뒤집어쓰지 말고 거룩한 나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나는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바라보니 죄인입니다. 이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예수여 그래서 나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내 옛 구습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옛 구습을 벗으라는 거요. 다시 나와 거듭나라는 거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생명의 후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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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니 오늘도 그 피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눈물로 눈물로 회개하여 해결만 드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니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만이 내게 가득할 뿐이니 주님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